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도 그 시기해요. 첫 번째 사연 제목. 나이가 어리고 싱싱한 나보다 뚱뚱하고 늙은 언니가 왜 더 좋은 거야? 저 사기 당한 거 맞지요? 원제 결정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정사가 뭐냐면 결혼정보업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쓸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아무래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제대로 통수를 맞고 사기까지 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일 때문에 전날 저랑 같이 가입한 그 언니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불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댓글이랑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전날에 평소 친분이 있던 언니가 자꾸만 자기에게 결정사로부터 연락이 온다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언니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돼? 이렇게 물었고 같이 가자 이래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날 그랬어요. 이 언니랑 같이 상담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 매니저가 뭔가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여하튼 계속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를 짜증나게. 그랬는데 역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요. 저요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당시 이 언니랑 같이 상담을 받을 때 그 뭐야 상담카드인가 아니 뭐 회원카드였나 아무튼 그거를 작성할 때부터 뭔가 그랬어요. 자꾸만 언니랑 저를 차별하고 막 이렇게 사람 막대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 물론 저도 어느 정도의 현실은 알고 있어요. 학벌이나 얼굴 집안 직업 등등 이런 거 뭐 다 따지면 이 언니가 저보다 뛰어난 거 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언니보다 나이가 어리고 몸매만큼은 더 날씬하기 때문에 얼굴은 언니가 조금 더 이뻐요. 조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식으로 사람을 막 차별하니까 기분 나빴고요. 그래서 아이씨 뭐지 짱나네 그만둘까 하다가 일단은 참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그날은 상담만 받았고요. 언니나 저 둘 다 그냥 생각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방문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뭐 결국엔 가입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가입할 때는 언니랑 저 따로따로 가가지고 가입했어요. 이때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따로 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런데 이상한 게요. 하나 둘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도 언니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언니는 어땠어? 나는 이랬어? 이런 거.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너무 어이없고 완전 불공평한 매칭. 사기죠 사기. 이거 완전 사기야. 일단 언니랑 같은 등급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매니저가 언니한테는 완전 따뜻한 말로 고객님은 횟수 안에 무조건 성운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입할 때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게다가 이 언니가 하는 말이 매칭 후에 그 만남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기에 언니 스스로가 보기에 나오는 남성들 그 대부분이 기대보다 괜찮았는데 또 하나같이 예의 있고 젠틀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만큼 그동안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인연을 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생길 만큼 좋은 남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요 완전 반대였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같이 아니 그 전에 이미 프로필부터도 그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가보면 늘 역시나였어요. 만남 가져보면 그냥 다 그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프로필이랑 똑같아. 도대체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혼자 사는지 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바로 알 것 같은 그런 그지 같은 남자만 나오는 거예요. 짱나게. 아이씨 짱나네. 아무튼 아직 이 언니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뭔가 막 속에서 막 울분이 차이고 막 화가 나고 막 알 수 없는 오기 같은 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추가금을 내고 등급을 올려서
아, 이런 경우가 있나 보네요. 추가금을 내면 등급이 올라가나 봐. 추가금 내고 등급 올려서 만남을 또 진행했는데요. 아니, 이것도 뭡니까?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일단 들어오는 상대 프로필은 뭐 대부분 괜찮긴 했어요. 괜찮았는데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이 사람 괜찮네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남자 쪽에서 답변이 안 왔다. 혹은 뭐 출장 갔다더라 등등등.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매칭을 안 시켜줘. 이거요, 아무리 봐도 고의 같습니다. 고의. 사기야, 사기. 사기 당한 거야, 나. 거기다가 어쩌다 가끔 나오는 남자들도 그래요. 성분이 뭐랄까, 성분. 성분이 뭐랄까, 막 성의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기분, 막 나쁜 느낌들이 아주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우울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더 화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언니는요, 프로필도 매니저가 자주 보내주는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 막 일명 그 프로포즈라고 해서 횟수 차감 없이 그렇게 그냥 공짜로 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씨,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솔직하게 까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나 분명히 저번에 등급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땡땡이 언니보다 높은 등급 나왔는데 뭐야? 어째서 매번 이런 꼴이야? 이건 나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상대 남자들 프로필 대충 들어보니까 내 등급이 언니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랑 별로 차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니던데. 아니, 오히려 등급이 낮은 언니가 더 좋은 프로필 받는 것 같아. 거기다가 횟수 차감 없이 이루어지는 거 매칭 그거 말이야. 이건 뭐야? 왜 차별해? 나는 왜 안 해줘?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차별하는 거야? 분명 돈도 내가 더 많이 썼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뭐 대충 이러면서 따졌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그저 무마시키려고만 하는데, 이거 사기 맞지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생각할수록 분해고 돈도 아깝고 도대체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언니는 오픈된 프로필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남성들이 그대로 뭐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그 언니 프로필을 딱 꼭 찍어가지고 꼭 만나보고 싶다 라는 말을 들어 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날에, 그러니까 여기 가입할 때 그런 룰이 있다는 걸 저도 분명히 듣긴 했는데, 근데요, 전 사실 저는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언니가 솔직히 뭐 얼굴이 예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몸매는 좀 통통한 편이거든요. 아니, 뚱뚱해.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이 언니는 자기 프로필에다 본인 스스로가 나 뚱뚱해요, 뚱뚱한 편이에요 라고 직접 써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이상하게 만나는 남자마다 거의 대부분 에포트가 들어오는 거 그렇다고 하는데, 전 이거 진짜 이해 안 돼요.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끝으로 다른 건 몰라도 같은 등급이 아닌데도 받는 프로필은 늘 비슷하고, 그런데 매칭은 언니만 잘 이루어지고, 게다가 중간중간마다 프로포즈 받는 것도 그렇고, 아니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짱나네. 제가 언니보다 돈도 더 많이 썼는데 왜 이러는 거야? 매칭은 안 되고 짱나게. 이거요, 사기입니다. 사기. 100% 사기예요. 고의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럴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요. 사기야. 그래서 지금은 환불을 받을까라는 고민 중인데요.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전액 환불 받을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댓글이랑 조언 좀 써주세요. 참고로 저는 35살이고 언니는 37살이에요. 아, 이거 센데. 댓글을 봅시다. 1번. 언니보다 낫다는 자신감의 그 원천이 몸매랑 나이라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본인 35, 언니 37. 왜 매칭이 안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그 언니가 한 30대 중반쯤 되고 쓰니가 한 20대 정도 되려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겨우 2살 차이로 뭔 나이 부심이야. 뭐가 싱싱해. 2번. 20년씩 모닝이 18년씩 그랜저를 어찌 따라갈까? 어이 김씨, 저기 가서 냉수는 한잔해. 정신 차려. 3번. 옛날에 극한직업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너님을 보니까 그래, 결정사 매니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극한직업이요. 오호. 4번. 35살이랑 37살이면 똑같은 거요. 여기서 무슨 나이 타령이야. 남자는 말이죠, 얼굴이 이쁘면 좀 통통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아니, 엄청 많아요.
얼굴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예상에 너는 아마 짱 못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나이 차이 없는 데다가 일단 얼굴부터가 딸리고 학벌에다 직업에다 거기까지 집안까지 딸리면 이건 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어? 너는 뭐 타러 가입했어? 어? 5번 2년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깔깔깔깔깔깔. 6번 아니 나는 또 나이가 어리고 날씬한 걸로 우울감 같은 거 느끼길래 그 언니라는 사람보다 한 10살은 어린 줄 알았네. 그런데 뭐 35? 진짜 생각하는 꼬라지가 왜 그래? 그리고 너는 사기를 안 당했어. 그냥 네가 구린 거야. 따지고 보면 그쪽이 사기당한 거지. 어? 7번 근데 그 돈 더 주고 하면 등급이 올라가요? 등급은 원래 처음 가입할 때 뭐 조건 같은 걸로 그쪽에서 정해주는 거 아닌가? 돈 더 주면 등급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아, 연애를 이렇게 돈 주고 하려니까 잘 안 되지. 그죠? 돈이 엄청 많으면 모를까. 감사합니다.